영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엘리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책과 학문은 정말 떼어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덕분에 오늘 현대 과학 문명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마 세계여행 영국편. 오늘은 학문의 잉글랜드, 아카데믹 잉글랜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는 영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학입니다. 정확한 설립 연도는 아무도 모르지만 1096년경부터 존재했다고 하니 약 900년 동안 학생들을 배출한 셈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대학들이 모두 그렇지만 대학은 대부분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성직자들과 수도사들이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시작된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은 한국과 같이 한 개의 대학이 아니라 여러 개의 커다란 단과대학이 모여있는 일종의 대학 모임입니다. 초기 옥스퍼드 교수들은 대부분 수도사들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부터 결혼을 하고 가족이 있는 교수들이 초빙되면서 대학촌이 점차 넓어져 오늘 같은 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건물들은 화려하고 무척이나 고풍스럽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 덕에 해리포터 같은 영화들이 이곳에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영국이 자랑하는 건축가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였고 일부 건물 중에는 그가 설계한 건물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영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 할수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설계한 건축가입니다. 옥스퍼드에 대해 들은 이야기 중 흥미로운 내용은 1355년에 있었던 폭동입니다. 두 명의 옥스퍼드 대학생과 선술집 주인과 술맛 때문에 시작된 다툼이 난투극으로 이어졌고 이 싸움은 마을과 도시 전체에 번졌습니다. 이 폭동은 이틀간이나 이어졌고 그 결과 63명의 대학생과 30여 명의 마을 주민이 폭동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폭동이 있었던 날을 성 스콜라스티카일이라고 부르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많은 작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루이스 캐롤이 이 대학 출신입니다. 대학 군에 과거 사탕가기가 있었는데 캐롤의 친구이자 소설 주인공의 모델인 앨리스 리델이 이곳에 자주 들렸습니다. 또 이곳에 가게 주인의 목소리에 영감을 얻어 캐롤이 자신의 소설의 캐릭터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가게는 앨리스 가게라고 불리우고 루이스 캐럴과 앨리스에 관련된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키엔과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죠. 이두 작가는 모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이었고 그들은 자주 Eagle and Child라는 펍에 모여 토론하고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영국의 명문 대학이 케임브리지 대학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기원은 옥스퍼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12세기에 옥스퍼드에서 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두 명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이 살해 용의자를 몰려 교수형을 당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형을 반대했던 학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당시 군주였던 존 왕과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 간의 대립으로 인해 옥스퍼드의 학자들이 이 학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프랑스 파리로 자리를 옮겼고, 일부는 지금 케임브리지 지역에 정착한 것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기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역시 여러 단과대학이 모인 대학촌으로 그중에 킹스 칼리지가 가장 오래되고 유명합니다. 이 학교는 중세 시대 헨리 6세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의 후원으로 아름다운 채플이 세워졌습니다. 대학 군내에 세워진 채플로 가장 오래되고 웅장한 킹스 칼리지 채플에는 아름다운 자연 음향 효과 덕에 음악회가 자주 열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합창단 킹스 칼리지 콰이어와 아카펠라 그룹 킹스 싱어스가 이곳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는 수많은 세계적인 과학자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아이작 뉴턴경, 찰스 다윈, 스티븐 호킹, 케임브리지의 킹스 칼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이며 DNA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도 이곳 출신입니다. 이곳 캐벤디시 연구소 앞에 이글이라고 하는 펍은 왓슨과 크릭이 자주 와서 점심 식사를 하던 곳입니다. 그들은 이 펍에서 처음 DNA 이중 나선 연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한쪽 벽면에는
왓슨과 크릭을 기념한 기념물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다음으로 알려진 대학이라면 아마도 런던 대학일 것입니다. 공식 명칭으로는 University College London이라고 불리는 이 대학은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텀 그리고 제임스 밀에 의해서 1826년에 세워졌습니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와 달리 계급, 종교,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학문을 가르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런던 대학 출신으로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시인 타고르, 물리학자 플레밍,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등이 있고 런던 도심 북쪽에 메인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런던의 또 하나의 주목을 받는 대학은 바로 런던 정경대학입니다. 이 학교는 사회과학을 특화한 공립대학으로 영국의 정치가나 재계 인사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특히 이 대학의 MBA 코스는 유럽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학교 캠퍼스는 초라하지만 여기서 2명의 노벨 문학상, 3명의 노벨 평화상, 그리고 8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대표적인 대학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영국 여행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